네, 이데일리 TV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롯데 관광개발, 바이오리더스, 일진파워, CIS, 셀트리온, 현대중공업, 카카오, 인터로조까지 선정했고요. 한국경제TV는 현대중공업, 바이오리더스, 위메이드, 한국가스공사, 코오롱인더스트리, 아시아나항공, 셀트리온 올렸네요. 매일경제TV입니다. 흥아해운, 롯데케미칼, SD바이오센서, 한국가스공사, 현대중공업, 코오롱플라스틱, 셀트리온까지 선정했고요. MTN, 한국조선해양 있습니다. 데브시스터즈, CIS, 현대중공업, 흥아해운, 대한항공, 세화 PNC 그리고 셀트리온까지 이름을 올렸네요. 네, 오늘장에서 이슈체크 과연 어떤 종목들을 확인해 볼지 세 가지 종목 선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종목들 좀 선택을 했을까요? 네, 먼저 현대중공업부터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일단 유가증권시장이 상장을 예. 했고 코스피 종목답지 않게 굉장히 높은 주가 변동성을 보인 것도 맞습니다. 사실 좀 특징입니다. 그래서 오늘 좀 시장 흐름을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참 요란한 신고식이다. 이렇게 네. 좀 표현을 해도 될 것 같은데 오늘 시장에서 어떤 흐름을 보였는지 좀 정리하고 넘어가죠. 네, 이제 공모가는 6만 원으로 결정 됐잖아요. 그래서 따상 기대감이 사실 있었는데 일단 시초가가 11만 1천 원으로 결정이 되면서 따상에는 이제 실패한 것으로 이제 분석이 되고요. 상승으로 출발했다가 곧바로 급락을 하면서 오전 장 초반에 마이너스 18%까지 갔다가 낙폭을 점차 줄이다 갑자기 상승세로 바로 돌아섰는데 또 장중 20%까지 한번 찍고 내려왔어요. 그래서 아마 20% 찍었을 때 다들 아, 상한가 가나? 이래서 이때 좀 진입하신 분들도 계셨을 예. 것 같은데 다시 상승폭을 줄이면서 한 5%, 6%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보호 예수 물량이 사실 많았어요. 53% 정도 돼서 아무래도 이렇게 높은 변동성을 보일 거라고는 사실 많이들 생각 안 하셨을 텐데요. 아무래도 명절이고 또 하반기로 가면 갈수록 또 공모주 시장 심리가 좀 주춤한 모양새가 있어서 좀 그런 것들이 좀 반영이 되지 않았나 좀 이런 생각이 들고 있고요. 사실 50% 이상이 보호 예수를 걸었지만 좀 부정적으로 보면은 나머지는 보호 예수 안 걸었다는 얘기가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최근 또 이렇게 그 기관 투자자분들 만나 보면은 그 자문사 설립하는 그 움직임이 여전히 늘고 있다고 해요. 이게 자문사 그 설립 요건이 굉장히 낮아졌기 때문에 이 개인들도 좀 자산가를 중심으로 자문사 설립을 해서 이렇게 IPO 공모제에 참여를 해서 시초가에 무조건 팔자 좀 이런 움직임이 굉장히 아직까지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지금 시초가에 많이 매도가 나온 것으로 좀 분석이 되고 있고요. 앞으로도 계속 그런 자문사 설립이 이어지고 있으니까 IPO 좀 약간 변동성이 좀 커지지 않을까 당분간은 좀 그렇게 전망이 됩니다. 네, 어쨌든 대장주로 바로 또 올라섰고 증권가에서는 2023년도 이제 중장기적으로 볼 만한 그런 종목이다라는 평가들도 나와주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장에서 정말 등락이 심한 게요. 고가가 21.6%대까지 올라갔다가 떨어진 거는 18%대까지도 미끄러져 내리기도 한 그런 상황입니다. 외국계 네. 창구에서는 지금 매도 포지션이 좀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들인데 자, 이런 부분에서 또 짚어봐야 할 게 현대중공업 최대 주주가 이제 한국조선해양 모회사가 되는 거죠. 오늘장에서 10% 넘게 지금 급락을 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사실 이미 예견된 이벤트라서 그리 주가가 크게 반영하진 않을 것이다 이런 예견도 있었는데 오늘장에서 네. 크게 반영을 하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시장을 우리가 대응할 때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좀 이렇게 힌트 같은 거라고 좀 생각이 되는 게 요즘에는 좀 불안한 요인이 있으면 좀 일단 무조건 피해야 된다 좀 예. 이렇게 보여져요. 사실 그 지수를 억누르고 불안한 요소들 사실 따지고 보면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공격적인 것보다 안정적으로 가야 되는구나 좀 이런 생각을 하게 됐는데요. 뭐 항상 이렇게 증권가에서는 약간 과도하다 이미 다 반영이 됐다 이런 분석을 많이들 하시는데 뭐 네이버나 카카오나 NC 같은 경우에도 다 과도하다고 분석이 나왔었는데 지금 계속 빠지는 거 보면은 좀 보수적으로 접근하는 게 좋지 않겠냐 좀 이런 생각이 들고 있고요. 사실 뭐 지주사와 주요 자회사가 동시에 상장이 돼 있으면은 이제 시가총액이 이제 중복이 되니까 더블 카운팅이 되기 때문에 좀 지주사 가치가 디스카운트 된다 좀 이렇게 좀 분석이 되고 있고요. 특히 한국조선해양 같은 경우에는 이제 중간 지주사여서 뭐 배당금이나 좀 브랜드 로열티 같은 측면에서도 좀 불리하다 좀 이렇게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뭐 내년에 뭐 현대삼호중공업이 또 상장이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실적이야 어차피 업황에 그 연동이 되겠지만 앞으로 좀 수급적인 측면에서는 그렇게 좋지 않을 수 있다 좀 이런 분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당장은 좀 리스크가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앞서 수요 예측에서 1836:1의 경쟁률도 기록하면서 흥행을 하기도 했었잖아요. 네네. 그런데 어쨌든 오늘의 주가는 따성까지도 못 갔고 VI가 결일 정도로 변동성이 굉장히 확대가 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현대중공업 4%대 강세 계속해서 유지되면서 11만 5천 원대 흐름 이어가고 있고요. 한국조선해양은 10%대 낙폭은 여전히 또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함께 또 체크를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것 같고요. 자, 두 번째 종목 바로 또 넘어가 볼게요. 어떤 거 볼까요? 네, 두 번째 종목 셀트리온입니다. 사실 그동안 좀 주가가 지지부진해서 예. 그 투자자분들이 몹시 속상했던 그런 종목 중에 하나인데 드디어 이제 지배구조 개편안이 이제 시동을 걸면서 좀 시장의 주목을 받고 있는 것으로 풀이가 됩니다. 네, 예전부터 셀트리온 합병 필요성은 얘기가 되어 왔습니다. 뭐 일감 네. 몰아주기 이런 이슈들도 좀 있었고 네네. 이 셀트리온의 지주자 셀트리온 헬딩스가 그러니까 어제 임시 주총을 통해서 합병 결정이 내려진 거잖아요. 네네, 예. 맞습니다. 그 셀트리온 그룹의 지배 구조가 은근히 복잡합니다. 간단할 것 같지만 설명드리자면 최상단에는 그 서정진 명예회장이 있고요. 그 아래 셀트리온 홀딩스, 셀트리온 헬스케어 홀딩스, 그리고 화장품 사업을 하는 셀트리온 스킨큐어라고 하는 비상장 3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셀트리온 홀딩스가 셀트리온의 지분 20.20%를 가지고 있고 이 셀트리온이 셀트리온 제약의 지분 54% 정도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셀트리온 헬스케어 홀딩스가 이 셀트리온 헬스케어를 24% 정도 가지고 있고 이 셀트리온 스킨큐어가 셀트리온과 헬스케어를 각각 조금씩 나눠 갖고 있는 구조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복잡하고 이 사실 이 사업회사들의 사업 내용을 보면은 그 일감 몰아주기의 리스크가 굉장히 있어서 이것 때문에 좀 그 자본시장에서 디스카운트 되는 부분이 있다. 항상 이런 말들을 자본시장에서 많이 나왔었고 이 비상장 지주사 3사가 합병을 해서 추후에 이제 상장 3사를 합병을 하면 이런 리스크가 많이 줄어들고 앞으로 또 약간 시장에서 상징성도 있지 않겠냐. 좀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합병 네. 기일은 11월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배구조 개편 작업에 결국은 첫 단추를 끼우게 된 거죠. 네. 셀트리온 삼형제를 합병하기 위한 하나의 좀 포석이다 이렇게 얘기가 됐었는데 실질적인 지배구조 개편이 상장사 세 곳을 또 합병해야 되는 이 부분인데 좀 어느 정도 예정을 좀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회사 측에서는 원래 예전에는 연내 마무리 하겠다 이렇게 예상했는데 일단 업계에서는 이르면 이달 아니면 다음 달 그 상장 3사를 합병을 위한 구체적인 절차가 시작될 것이다. 좀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비상장 홀딩스 3사가 합병하는 기일이 11월이잖아요. 일단 비상장 3사가 합병을 한 다음에 나서야 그 상장 3사를 합병할 수 있기 때문에 느낌일까요? 계속 좀 미뤄지는 느낌이죠. 모습이네요. 그래서 예. 막상 진짜 절차가 모두 마무리 될 거면 한 내년으로 연기가 될 수 있다. 좀 이런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예. 일단 뭐 그 내부 거래 비중이 일단 셀트리온이 굉장히 높고 이런 것들이 항상 그 자본 시장의 신뢰, 특히 외국인 투자들의 신뢰를 많이 받지 못한 그런 모양을 샜기 때문에 일단 상장 3사 합병이 된다고 하면은 앞으로는 그래도 주가가 좀 잘 갈 수 있는 그런 호재로 갈 수 있다. 좀 이렇게 분석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셀트리온 삼형제 오늘 장에서 수급이 또 들어와 주면서 강세 흐름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고요.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3.8%로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을 또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종목 넘어가 보죠. 네, 마지막 종목은 데브시스터즈입니다. 이달 들어 엄청 올랐더라고요. 61%가 넘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예. 오늘도 굉장히 또 많이 오르고 있는데 이게 옥석 가리기에 좋은 예가 아닌가 싶어서 선정하게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데브시스터즈 오늘장에서도 16%의 급등력이 지금 나와주고 있고요. 5거래를 연속 상승했고 그러니까 이번 주 내내 오르고 있다는 겁니다. 뭐 네. 70% 가까이 올랐다고도 하죠. 왜 이렇게 오르는 걸까요? 이슈가 있죠? 네네. 뭐 일단 그 쿠키런 킹덤 게임이 너무 잘 나가서 근데 이게 중국 현지 업체, 중국 현지 퍼블리셔와 지금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히면서 상승세에 더 탄력을 붙는 그런 모양새입니다. 뭐 계약금 규모나 이 퍼블리셔가 주체가 어디냐 이거는 사실 계약상의 비밀을 이유를 들어서 지금 공개되지 않은 상황인데요. 그 중국 당국이 사실 그 게임이 뭐 정신적 아편이다. 그리고 뭐 청소년들은 게임 주 3시간만 해라 뭐 이러면서 사실 뭐 게임주 리스크가 커졌고 게임주를 투자하면 안 된다 뭐 이런 인식이 많았는데 맞아요. 혹은 중국 의존도가 좀 낮은 쪽을 봐야 한다. 네, 이런 맞습니다.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아마 옥석 가리기를 해야 된다. 뭐 이런 말씀들 많이 하셨는데 이 데브시스터즈가 정말 옥석 가리기에 정말 좋은 예가 아닌가 좀 이런 생각이 들고 있고요. 그러네요. 뭐 예, 게임주라고 해서 뭐 다 안 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실적이 나오고 모멘텀이 있으면 충분히 많이 갈 수 있다. 좀 이런 분석을 할 수 있고 앞으로 이제 뭐 중국 판호 발급이나 뭐 실제로 출시 소식 같은 게 이어지면은 주가가 한 번 더 모멘텀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요. 좀 관심 있는 분들은 계속 뉴스 흐름을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글로벌하게 좀 인기가 나와주고 있는 것 같은데 아시아 쪽에서 또 일본에서 이미 흥행가도를 좀 달리고 있다 이런 소식도 얼마 전에 저희가 전해드린 것도 있었는데 네네. 일본 게임 제작사 세가하고 협업한다 이런 네네. 내용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인기가 많구나 이런 예.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해보셨어요? 아, 쿠키런이요? 예. 네, 그 전에 건 해봤는데 전에 지금 새로 나온 건 아직 안 해봤습니다.
안 해봤는데 그 세가의 그 소닉이라는 그 예. 캐릭터 같아 있잖아요. IP가 있는데 쿠키런 쿠키랑 그 세가의 그 IP랑 같이 이렇게 같이 함께 있는 모습을 보니까 약간 가슴이 찡하더라고요. 사실 그 예전에 되게 많이 했어가지고 예. 아 쿠키런이 정말 그 일본에서 사랑받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게요. 그 일본 세가에 있는 소닉을 등장시키고 이게 앞으로 협업도 같이 하고 오프라인 이벤트도 같이 한다. 좀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뭐 이미 지금 일본 애플 앱스토어에서 무료 게임 1위거든요. 그 쿠키런 킹덤이. 예. 그래서 일본 유명 성우들이 다 출연했다고 하고 이렇게 일본 국민들에게 사랑받는 그런 IP와 함께 협업을 한다고 하니까 앞으로 이런 상승세가 계속 이어지지 않을까 좀 이런 생각이 들고 있고요. 뭐 일본, 뭐 중국뿐만이 아니라 지금 유럽 진출도 한다고 하고 미국에서는 이미 진출해서 사실 순위가 지금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연초에 출시된 신작이잖아요. 그래서 당분간은 계속 실적이 좋아지지 않을까 좀 이런 생각 듭니다. 그러겠네요. 이게 뭐 미국 오늘 10월엔 또 미국 시장에서 본격적인 마케팅에 나선다라는 얘기도 나와 있고 2분기 실적도 또 굉장히 잘 나왔었잖아요. 네네. 이런 부분들 같이 또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벌써 18%까지 또 급등력 더해가고 있습니다. 데브 시스터즈까지 또 알아봤네요.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